안녕하세요. 박담미입니다. 저 장마 속에서도 빨간 고추 수확하려고 합니다. 지금 빨갛게 익은 지가 한 고추가 2주 정도 됐고요.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아래가 무거워서 위로 자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지금 고추가 키가 한 7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고추가 이렇게 진작에 열려가지고 이렇게 익었는데 이 아래가 무거우면 고추가 위로 키를 자라질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빨간 고추 만드느라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. 빨간 고추가 2주 정도 됐거든요.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빨리 따주는 것도 팁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벌레가 이렇게 칼슘 부족이라서 지금 고추가 자꾸 썩으니까 빨리 따는 것도 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 그러면 이렇게 고추가 이게 지금 칼슘 부족이라고 하는데요. 탄저병은 아직 없고요. 칼슘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두면 빨간 고추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. 그냥 일단 빨리 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안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빨갛게 익은 것은 빨리 따주는 것도 팁이라고 합니다. 첫 수확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검게 숙성이 돼야지 따는 건데요. 제가 지금 비가 오니까 벌레 먹고 할까봐 지금 미리 따는 겁니다. 요게 따기가 딱 적당한 게 익은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이것도 괜찮고요. 한 이틀 숙성을 시킵니다.